안녕하십니까. 문토끼TV의 문토끼입니다. 최근 형보수지 영상 이후 김혜리 명의 신변에 대해 많은 구독자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벌써부터 군침이 얼굴 단갈증 내게 또는 여러가지 시그널이 발견돼 김혜리 명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문토끼TV에서 여러가지 호신용품을 준비하였는데요. 첫번째는 호신용 경보기입니다. 자, 이 고리를 당기면 소리가 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이? 한 번 더. 생각보다 안 큰데요? 이 내가 소리 지르는 게 더 클 것 같은데? 야! 기분 좋다! 다음은 타자마진 너클입니다. 이 호신용품은 통신과 공권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특징인데요. 조교의 시범을 한번 보시죠.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우와! 깰 수가 있거든요. 이 너클 따위는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손으로 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갑니다. 공파야 아파. 다음은 대한민국 여경의 필수품 3단공입니다. 자, 파인애플로의 박살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만 경기를 끝내자. 와, 와, 이렇게 완전 찡그러졌습니다. 아, 이걸로 맞으면 그냥 뚝배기 날아가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거를 실전에서도 사용이 가능한지 실전 상황 모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전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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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은 최루탄 스프레이입니다. 자, 엄마 이게 나와도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얼굴에다 뿌리지 말고 여기 위에다가 한번 뿌려서 우리가 냄새를 맡아보자. 알았지?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아니, 잠깐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뿌려봐. 나왔는데? 그 가스방에 들어가면 나는 그런 체류탄 냄새가 납니다. 아, 매워. 그래도 가면은 어머니 연기가 너무 어색하시네요. 그럼 풀탱미소녀의 출근 빌룩을 보고 인사드리겠습니다.